난 강해졌다. 돌격해! 가자, 밟아! 넌 강해졌다. 돌격해! 디오그! 디오그! 아, 막았다. 디오그 파병! 이 장면은 이제 저희 팀 호구 유저분이 먼저 죽었고, 그래서 이제 막 들어온 적들을 저희가 막는 상황인데, 이제 또 적팀 호구 유저분이 저희 편 루시우를 갈고리로 끌어서 또 죽여요. 그래서 이제 6대4 싸움으로 A 거점을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, 제가 이제 아군 자리한테 공 채우자마자 쓰고, 저 호구를 수면청으로 재우고, 자리한테 나노강화제를 주면은 자리아가 진짜 빨리 궁극기를 채울 수가 있어요. 공격력이 이제 오르기 때문에 이제 궁극기도 진짜 엄청 빨리 차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자리아가 빨리 나가서 싸워주지 않으면은 또 라인을 지켜줄 서브탱커가 없어서 라인을 바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나노강화제를 바로 준 것 같고요. 결국 라인은 죽었는데 이제 아나공 때문에 중력 자탄을 빨리 모았고, 그래서 이제 적들은 이제 라인을 잡으려고 모인 상태에다 이제 중력 자탄을 걸어서 한타를 이겼고요. 막았고요. 이제 그리고 수면총으로 이제 적 탱커를 맞췄으면은 이제 바로 아군에게 브리핑을 해주시고, 뭐, 치지 말라든지 아니면 바로 잡아달라든지 바로 브리핑을 해야 되거든요. 이제 탱커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재워두고 나머지 이제 적들을 먼저 잡고, 그 다음에 이제 재워뒀던 이제 탱커를 잡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. 만약에 이제 힐러나 딜러를 재웠으면 이제 피도 적기 때문에 바로 이제 어디다 재웠는지 브리핑을 해줘서 힐러나 딜러는 빨리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아나 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팀원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하는 게 그것도 좀 실력이라고 보고 있어요.